자, 이제 첫 번째 위기를 맞은 LG 트윈스 그리고 반전의 2위를 달려가고 있는 두산 베어스의 또 잠실 라이벌 맞대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시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아 두산 올 시즌에도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력만 놓고 봤을 때도 유출도 많았잖아요. 네. 박건우 선수도 이제 NC로 이적을 했고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새 또 리그 2위입니다. 야, 두산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뭐 매경기 박빙 승부를 하고 있는데도 승리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다. 특히 또 선발 야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공부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계속 해마다 스타급 선수들이 한 명에서 두 명이 계속 빠져나갔잖아요. 맞습니다. 몇 년째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오프 시즌 때 보면 우리가 좀 한가하니까 네. 그 뭐 이제 제 또래들, 제 뭐 후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지도자 프로에서 지도자는 그 상황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시간 보내면서 아, 진짜 내년에는 뭐 어떠냐 뭐 이런 우리는 야구를 했던 사람들이랑 만나면 야구 얘기야 맨날.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두산은 해마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확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뭐 예를 들어 뭐 고영민 코치나 뭐 정재훈 코치나 이런 좀 젊은 코치들을 물어보면 아, 올해는 진짜 쉽지 않을까? 올해는 진짜다. 엄살 진짜. 아니고 진짜다. 형 뭐 보시면 아시잖아. 지금 뭐 라인업이 지금 완전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래도 2등을 하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반에 SSG의 유일한 대학마다 뭐 2위 달려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3연패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3승 6패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강점이었던 마운드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이제 선발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발진이 강점이 아니었죠? 아, 원래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토종 선발진. 아 그렇죠. 우리 뭐 외국인 선발 투수들을 제외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발하고 국내 선발하고 우리가 합쳐서 얘기를 하죠. 5인 선발. 플러트코, 켈리, 임창규, 이민호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뭐 손주영도 있고. 아, 그러네요. 뭐 네. 선수들 이제 여러 명이 있지. 이걸 보면 이건 그냥 중간 정도예요. 아. 중간 정도밖에는 안 되지 사실은. 오히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기아가 훨씬 좋지. 그렇죠, 그렇죠. 기아가 좋고 삼성도 좋고 훨씬 좋죠 보면은 이름값이나 뭐 이런 걸로만 보면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LG는 선발이 장점이 아니라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균형이 다 좋아요. 그리고 불펜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선의 밸런스 그리고 이제 불펜진이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선발진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불펜 이닝이 최다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불펜 과부하가 벌써부터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루이즈 선수 그리고 박혜민 선수 수비는 뭐 여전히 박혜민 선수와 루이즈 둘 다 잘하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이제 타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또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코너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프리뷰 저희 포인트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LG 시절 때 두산이랑 할 때 뭐 마음가짐이 좀 다르거나 뭐 그런 점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어떤 팀이랑 했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보다는 어떤 그 특정이 있는 좀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이런 날에는 조금 마음이 조금 달라지긴 하죠. 오늘 이겨야 돼 이런 느낌. 특히 뭐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야구장에 뭐 오신 날 뭐 그런 날들이 오히려 더 그렇지.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시즌 막바지에 정말로 뭐 한두 경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르겠죠. 네. 그렇지 않고 시즌 초반에 이렇게 그 긴 장기 레이스에서는 특정 팀에 뭔가 좀 더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뭐 한 시즌에 한 열 몇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LG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기세가 조금 가라앉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LG의 주춤 지금 부진한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타선도 그렇고 네. 뭔가 이렇게 좀 탁 이 돌파구가 지금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고 수비에서도 좀 그 미스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연패에 빠지거나 패가 늘어나는 그 경기들 그 경기들을 이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타선 침체도 있지만 마운드하고 수비 붕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연패가 길어지거나 패하는 경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출발이다. 네. 최근 지금 LG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지 않나. 제 눈에는 그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했음에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팀 내 홈런 1위인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 허경민 선수가 지금 타율 3할 8푼 5리 기록하면서 타선에서 정말 힘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왜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빠져도 타자랄까요? 이거는 정말 이건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거는 진짜 왜 잘하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묻고 싶다. 예. 도대체 왜 어떻게 잘하는 건지 왜 잘하는 건지 팬들 눈에는 어떤지를 좀 한번 써주세요. 그럼 제가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죠. 이거는 이걸 가지고 제가 차라리 어떤 방송에서 내가 보는 눈은 이런데 팬들이 보는 눈은 또 이렇다. 얘기거리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느 부분이 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두산. 네네네. 두산은 그냥 기대치만큼 선수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기대치. 네. 기대치만큼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혜민도 좀 부진하죠. 그렇죠, 그렇죠. 루이즈도 부진하죠. 어떤 그 우리가 라인업을 보면 그 선수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해줘야 될 선수.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기 웨인 루니님 김태형 감독의 힘 이것도 무시 못하죠. 예. 리더십 감독의 리더십. 그러니까 이걸 좀 잘해요. 그걸 뭐라 그래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들과 밀당을 잘한다. 딱 잡아야 될 때는 확 카리스마 있게 잡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김태형 네, 감독님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선수들이 항상 긴장은 하되. 이걸 꽉 이렇게 묶어놓다기보다는 풀어줄 땐 풀어주고 또 딱 잡을 땐 잡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경기 이 켈리와 이영하 선수의 선발 매치업으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켈리 선수는 벌써 2승을 거뒀고 또 이영하 선수는 1승. 하지만 이제 평균 자책점 두 선수가 또 비슷비슷합니다. 3.27대 3.1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팀 선발 투수의 무게감. 켈리가 조금 더 낫죠. 조금 더 낫다. 네, 이영하 선수는 사실은 이영한테 이 리그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뭐 예기치 못한 네. 예상치 못한 좀 부진한 성적 때문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거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의 그런 실패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을 겁니다. 당연히. 지난 시즌과 같이 그런 기록은 아마 이영하 선수는 안 나올 거예요. 네네네. 올해는 충분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야, 이게 쉽진 않아요. 지금 두산이 흐름은 좋은데 두산을 꼽자니 또 상대가 또 켈리라서 또 연패를 끊으려면은 켈리만한 카드가 지금 LG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켈리 같은 경우에는 59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소화를 한 선수이고 이영하 선수도 또 소개해드릴 만한 기록이 통산 LG전 상대 개인 최다 11승을 거둔 선수가 또 이영하다. 아무래도 좀 LG 킬러 그리고 제일 안정감의 켈리가 또 맞붙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위원님이 또 예측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할 만한 그런 난 오늘 그러면 정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정하셔야죠. 네. 그래도. 네. 그럼 나는 저 영하로 갈게요. 영하. 이영하 선수가 조금 더 이 우위에 있을 것 같다. 네. 이영하 선수 오늘은 뭐 무조건 선발 싸움이죠. 무조건 네. 선발 싸움이다. 무두건이 아니고 무조건. 네. 켈리와 이영하 선수가 오늘의 키플레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두 선수 모두 좋은 기량을 갖고 있지만 네. 이제 현재 지금 팀 분위기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두산이 좀 더 앞서기 때문에 네. 좀 두산 쪽으로 조금 더 저는 좀 무게가 좀 실리네요. 네. 선발 싸움에 좀 관전 포인트도 그럼 역시 선발 싸움에 따라 네, 그렇죠. 네. 양팀 선발 투수들을 또 얼만큼 또 타선이 또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패 예측 어느 팀이 또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두산입니다. 두산. 네, 두산. 두산이 또 일 것 같다. 흐름이 좋아서요? 왜요? 흐름도 좋고 그냥 뭐.
내 느낌 내 마음이야. 아 하긴 뭐 내 마음대로. 네네네. 선배 예측해달라고 하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앞에서 뭐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오늘 그렇지. 감이 좋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좀 감이 좋으십니다 위원님이. 뭐 2연승이니까. 뭐, 틀리면 틀리는 거고 뭐 맞으면 맞는 거고. 나는 뭐 몰라 나는. 세상에서도 뭐. 너무 또 이제 뭐 안치홍 위원님 믿고 어디 갔는데 책임지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뭘 책임져? 토토하는 거지? 어? 100%지? 지금 이제 두산 베어스의 승리를 또 예측하셨지만 너무나 많이 믿지는 마시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